그 사랑 안에 내가 있습니다. 사랑 받은 만큼 변화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만큼 살아납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엽니다. 아멘. 자, 지난주 씻딤을 떠나서 요단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요단에 이르자마자 여호수아는 가장 먼저 뭐라고 백성들에게 외쳤냐 하면, 자, 이제 요단을 건널 것이니까 이제 짐을 잘 싸라. 짐이 물에 흘러가지 않도록 좀 조심하게 꽉꽉 묶어라. 또 어린아이를 잘 챙겨라. 이런 이야기 1절 안 했어요. 단 한 가지 했습니다. 언약궤를 바라보라. 언약궤를 바라보라. 이 한 가지가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그렇게 모든 백성들에게 앞서가게 한 제사장 어깨맨, 우리 사진이 한 장 있을까요? 어깨 매게 하시고 목 매게 하고 이 언약궤를 앞서가게 했습니다. 그렇게, 네, 이게 언약궤예요. 언약궤. 이 언약궤에 대해서 오늘은 좀 의미를, 참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언약궤는 왜 이 여호수아가 다른 여러 가지 지침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궤를 바라보라라고 했을까? 이 언약궤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오늘 이 언약궤에 대해서 잘 듣고 우리 마음속에, 아, 우리가 왜 언약궤를 바라봐야 되는지 꼭 기억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언약궤 다시 사진 올려주시고, 자, 이렇게 보였으니까 무슨 쇠로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조각목으로 만들었습니다. 나무로 만들었어요. 그 당시엔 철이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나무들 중에 일부러 조각목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만들라고 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7장 1절 2절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살레리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두 규빗 반, 너비가 한 규빗 반, 높이가 한 규빗 반이며, 2절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를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는 본 재질이 뭐라고요? 조각목. 자, 조각목은 어떤 나무에서 가져온 나무냐? 씻딤 나무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씻딤 나무는 광야에서 아주 볼품 없는 나무였어요. 그래서 이 씻딤 나무는 생긴 모양이 목재로 사용할 만큼 고든 나무도 아니었고, 또한 나뭇잎이 넓어서 가지가 옆으로 잘 퍼져 있어서 그늘을 줄 수 있는 나무도 아닙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씻딤 나무가. 그런데 이 씻딤 나무를 사용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나무들 중에 이 언약궤,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의 이 나무 상자를 만드는데 왜 언약궤, 이 씻딤 나무를 사용하게 했을까? 이 씻딤 나무는 아주 볼품없고 인간들에게 어떤 쉼을 줄 수도 없는, 또한 목재를 만들 수 있는 백향목처럼 성전을 만들 수 있는 재료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나무는 뿌리를 20km까지 내리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뿌리를 내리는 시간들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까요? 그 딱딱한 흙, 물이 없는 그 나무, 그 땅을 계속 뿌리를 내려서 20km까지 뿌리를 내려서 물줄기에 닿아서 이 씻딤 나무는 광야에서 계속 살아있는 나무로, 이게 누구의 모습일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거죠. 이 땅에 살아가는 볼품없는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우리들이 생수의 강 되신 그 주님과만 연결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언약의 언약궤가 될 수 있는 사람들, 이걸 미래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상수리 나무처럼 멋진 나무, 뭐 백향목처럼 정말 곱게 2, 30m까지 높이 솟을 수 있는 그런 멋진 나무들을 사용하지 않고 아주 볼품없는 나무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나무 상자를 만든 그 모습처럼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조금 볼품없고 다른 사람에게 그림자를 줄 수 없을 만큼 좀 부족한 사람이기도 하고, 나뭇잎이 넓어서 열매를 맺을 수도 없는, 줄기가 있어서 뭔가 누구에게 그늘을 줄 수도 없는
이런 볼품없는 나무지만 하나님은 나라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와 하나님과 백성들의 언약의 그 중보자로서 우리를 세워가시겠구나라는 거예요. 이게 꼭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가장 볼품없는 모습으로 누구를 보내셨죠?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 그 영광된 분을 가장 낮은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사야 53장 1절 2절에 보면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 어린 순처럼 아주 약하게 생긴 그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런 예수님이 이렇게 순금으로 덮여졌으니까 누가복음 9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를 다 데리시고 제자들 3명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변화가 되신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그렇게 볼품없는 예수님 겉에 흰 광채가 날 거예요. 이게 바로 누구의 모습이 지금 무슨 모습이에요? 언약궤의 모습인 거예요. 신약시대에 와서 보니까. 또 하나 요한계시록에 보면 1장 16절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는 자외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뭐처럼?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처럼 밝게 빛나는 것처럼 바로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모습을 요한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준 것처럼 바로 예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볼품없는 저 목수의 아들로 그것도 말구유에 자신의 몸을 위탁해야 될 만큼 그런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요? 하늘의 영광된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거죠. 그 아들이 우리 안에 오시기만 하면 우리의 겉모습은 좀 볼품없어 보여도 우리를 그 주님의 금으로 덮어쓰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겠다. 라고 하는 약속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언약궤는 그렇게 우리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각목으로 씨띠나무로 하나님이 조각 그 목을 가져다가 언약궤를 만드신 이유도 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자 오늘은 이 언약궤 안에 세 가지의 물건을 집어넣어 간직해서 대대에 그것을 보고 꼭 기억하라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4절 우리 다 같이 좀 졸리면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첫 번째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 돌판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자 기억하세요. 이거 내려주시고 첫 번째 뭐라고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두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 번째 십계명에 기록된 두 돌판 하나님 직접 기록하신 그 돌판 세 개 그러니까 그 세 가지를 언약궤 안에 담아놓으라고 하시고 간직하고 대대에 이것을 보여주라라고 했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특별히 지정해서 여러 가지 물건들도 있을 텐데 이 세 가지를 지정해 주신 이유가 뭘까? 언약궤 안에 있는 이 세 가지 물건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만나가 담긴 금 항아리, 만나를 얘기할게요. 자, 만나는 언제 우리에게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만나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를 걸어가기 시작하면서 뭐가 떨어졌을 때 애굽에서 갖고 나온 음식이 다 떨어져서 이제 먹고 살 상황이 안 됐을 때 이 백성들에게 뭐가 시작되죠?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나와가지고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할 것이냐? 우리 애굽에서 그 우상 단지 앞에 있지만 거기서 매일 들여지는 고기를 배불리 먹을 수 있었고 거기서 많은 음식들을 먹을 수 있었는데 왜 우리를 데려 나와서 이 고생을 시키느냐라고 모세를 향해서 막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다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백성들에게 내일부터 이제 만나가 내릴 거야. 아침 동트기 전에 이슬이 내리면 그 이슬이 말라서 그 꿀이 섞인 과자의 맛이 나는 아주 작은 알갱이들이 생길 건데 그걸 개인으로 나와서 한 오멜 2.3리터 정도씩만 가져가도록 해라. 더 이상 가져가도 그 만나는 썩을 거야.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이 지정한 그 장소에 나오면 그 시간 안에 그 만나를
취할 수 있어. 이것이 모세에게 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백성들에게 가서 너희들 배가 많이 고프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양식을 채워주시기로 약속하셨고 내일부터 그 시간에 진영 밖에 나가면 반드시 취할 수 있는 하나님 주실 음식이 있을 거야. 그 다음날 막 배가 굶주렸던 백성들은 뛰쳐나갔겠죠? 그러니까 한 호멜 2.3리터만 가져와야 될 것을 어떤 사람은 막 두 바구니, 세 바구니를 막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대로 보관됐습니까? 하루만 지나면 다 썩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만나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정말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를 채우기만 주셨을까요? 그것도 2.3리터만 왜 먹으라고 취하셨을까? 뭐 여러 가지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너무 많이 먹으면 그 광야길을 걷는데 얼마나 불편한 일들이 있겠어요. 하지만 자기가 먹을 만큼만 취할 수 있도록 주시고 매일 공급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먹을 만큼만 잘 먹고 또 내일 뭐가 기다려져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가 기다려져야 돼. 그러니까 만나, 니은자 만나예요. 그런데 시옷자를 쓰면 만나는 음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만나, 니은으로 사용하셨어요. 그건 뭘까요? 매일 그 시간에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을 만나라. 큐티와도 같은 거죠. 매일 아침에 동트기 전에 하나님이 오늘 하루를 선포하신,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보케르. 이 보케르만 생각나면 제가 좀 지난 한 주간 동안 너무 기쁜 일이 좀 있었어요. 한 형제 중에 한 사람이 매일 아침마다 보케르를 나한테 보내는 거야. 근데 새벽 3시 반에 자다가 오면 보케르. 반갑기도 하고 아, 이 친구 진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려고 이렇게 아침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오늘 하루를 여셨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그 단어를 올리는데 한편으로 참 감사하고 고마웠어요. 여러분 이게 순종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 반드시 일하십니다. 작은 거였잖아요. 보케르.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그랬죠. 보케르. 외치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자, 외친 사람. 엄마? 여러분 이렇게 보케르라고 하는 일찍이 오늘 하루를 여신 하나님, 내 인생 오늘 하루를 책임지시는 하나님. 지금 이 만나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침에 나가지 않으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라져버려요. 동이 트면 다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가야지만 오늘 하루 양식을 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그 시간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곳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하나님 공급하시는 만나를 공급받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출애굽기 16장 3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32절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자 이렇게 간수하게 한 이유가 뭘까요? 이제 언약궤를 바라볼 때마다 40년 동안 매일 공급하시는 누구가 생각이 나야 될까요? 하나님이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건데 가나안 땅이 그 척박한 땅이 될지 땅 한 땅이라도 내가 차지할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40년을 인도했으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자리에서 내가 책임져 줄게 라고 하는 신실함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 책임지십니다. 반드시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40년 동안 보여주셨잖아요.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선택한 백성들이 불만을 품고 어떨 때는 막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때 있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언약궤처럼 묵묵히 앞서가시면서 우리 앞길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그 열어가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 만나는
요한복음 6장 5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자신을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 죽을 몸.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이름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영원한 생명까지 얻게 된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40년 동안 보여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앞으로 가나안을 통해서 인도할 그 하나님까지도 영원까지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붙잡으라 라고 하는 뜻이었어요. 아시겠죠? 첫 번째 만나를 볼 때마다 나의 영원함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간직하라 라고 했어요. 이 일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걸어오는데 레위 지파는 제사장 계열의 지파들이에요. 레위 사람들이 성막을 만들고 성전을 지키고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아론의 자손들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어요. 꼭 기억하세요. 레위 자손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들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는데 이 나머지 고핫 그러니까 고라라고 하는 고핫의 후손들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서 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알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성경에 보면 25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250명이 당을 짓고 밑에 있네요. 2절에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3절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렀다. 이 거스르다라고 하는 이 원어를 보니까 비열한 모함, 선동, 데모 이런 뜻이 있어요. 나도 그거 할 수 있는데 왜 너만 그거를 해? 그 자리 나도 할 수 있어 하면서 하나님의 질서를 자꾸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 세우신 목회자에게 또 하나님이 세우신 이 조직 안에서 뭔가 자꾸만 불평을 말하게 하고 이 조직을 흔들려고 하는 이 당을 지은 이들이 이 당 짓는 것에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야 그러면 너희 열두 지파에 한 대표씩 나와서 나무를 한 가지씩 꺾고 와라. 그래가지고 열두 지파가 대표들이 나뭇가지 하나씩 꺾고 온 거예요. 그럼 몇 개가 있을까요? 열두 지파니까 열두 개일 거 아니야. 근데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내가 세운 사람의 그 나뭇가지에서 내일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힐 거야 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 민수기 17장 4절 5절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이 증거궤 언약궤입니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자 무슨 약속을 하신 거예요? 내일 아침에 너희들이 낸 가지 속에서 한 가지에 한 나무의 가지에 순이 나고 열매가 맺힐 건데 바로 그 지파의 사람이 내가 택한 사람이야 라고 했는데 그 순이 나고 열매가 맺힌 사람이 바로 아론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아론이 사람들에 의해서 막 무시를 당하고 모세의 지도자를 막 원망하고 있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온전하게 알려주신 그 표식이 뭐라고요? 아론의 열매난 가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한번 8절 10절 읽어볼게요.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에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지금 표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죽게 하기 위해서요? 살게 하시기 위해서요? 살려주시려고. 너희들 자꾸만 계속 불편하고 불평하고 거스르고 자꾸 그런 일을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겠지만 너희들 그렇지 않으면
진짜 다시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들어오면 어떤 일도 벌이지 않을 거야. 이렇게 약속하셨는데도 어떻게 했느냐? 계속해서 당을 짓고 공동체를 흐리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당진 250명 있는 그 지역에 땅을 갈라서 250명을 그냥 다 죽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왜? 먼저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죽을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선 조치를 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은혜를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로 그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세상에 가서 죄를 짓는 것에 대한 결과를 분명히 하나님은 죄에 대한 결과, 죄에 대한 대가는 분명히 치를 수밖에 없도록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다가와요. 여러분들이 무심코 짓는 죄 낱낱이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들을 멈추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연약한데 이것을 바라볼 때마다 막 분노가 올라오고 화가 치밀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을 좀 다스리고 하나님이 질서를 세우신 그 질서 앞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앞에 내가 순종해서 갈 때 가장 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볼 때마다 아, 하나님이 테두리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되는데 굳이 그것을 벗어나니까 문제인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뭔가 하려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기고 거기서 어려움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들이 죄를 짓는 그 자리의 결과는 우리 인생 속에서 분명히 확인하십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잘못한 것들 그냥 없이 하지 않으세요. 예를 들어서 술을 오랫동안 먹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강경화가 그냥 나아지는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담배를 핀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서 오늘 끊었다고 해서 한 40년 동안 피웠던 이 간이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간은 여전히 치료를 받아야 되고 그 고통 속에서 내가 그렇게 살았던,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았던, 내 욕심으로 살았던 그 시간들의 내 삶을 돌아보면서 그 아픔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회복하신 것을 은혜 가운데 갈 수 있도록 하는 거지 무조건 돌아왔다고 경화가 된 이 간이 막 회복되고 막 간이 막 살아나고 이렇지 않아요. 저도 오랫동안 그런 일들 했던 사람이라 지금 내가 받아들이는 여러 가지 삶의 현장의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돌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런 어려움 속에서 네가 이렇게 세워졌잖아. 그러니까 저는 안 가죠 이제. 왜? 지금 그 아픔들을 아니까. 가라 그래도 안 가요. 이게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 하나님 테두리 안에 있어야 되는구나. 세 번째, 시간이 벌써 이렇게 갔어요. 세 번째 뭐라 그랬죠? 두 돌판, 하나님이 직접 기록해 주신 두 돌판을 간직하라. 근데 이 간직하라고 하는 돌판은 두 번째 돌판이에요.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이 십계명을 직접 써주고 계시는데 밑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한 40일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를 인도한 신이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이 금송아지가 바로 여호와다 하면서 우상단지를 만들고 애굽에서 있던 이 옛날의 모습이 또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위에서 보고 계시다가 야, 저 목이 고든 저 백성들 다 쓸어버리자 너로부터 다시 민족을 시작해보자 했더니 모세가 뭐라고 해요? 우리 이렇게 한번 읽어봅시다. 모세가 출애굽기 32장 31장 18절 32장 19절 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놓아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니라. 이게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그렇게 저 목이 고든 백성들을 다 저주하겠다. 너로부터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서 그냥 내 백성으로 쉽게 가자라고 했더니 이 모세가 아니죠 하나님. 하나님이 애굽에서 어떻게 인도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 백성을 사랑하는지 제가 아는데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 십계명에 지금 어긴 이들의 죄를 없이 해 주십시오라고 중보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 모세의 중보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모세가 써주신 이 돌판의 계명을 깨버린 거예요. 공포를 안 해버린 거예요. 공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율법대로 다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회복하시겠다, 죄를 없이 하시겠다, 저주를 내리지 않겠다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두 돌판을 깬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 다시 올라와 해서 두 번째 올라갔을 때 다시 기록해 준 십계명이 오늘 언약궤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십계명이 담긴 이 언약궤 안에 담긴 이 십계명의 돌판을 볼 때마다 뭐가 생각이 나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 죄를 지었지만 대신 우리의 죄를 중보로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아, 나는 원래 죽을 죄인이었지. 이 돌판이 깨지는 바람에 내가 살았지. 이제 새롭게 주신 이 돌판대로 내가 살아야지. 라고는 하나님을 향한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이 돌판을 언약궤 안에 두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세 가지 의미 다 아셨어요? 그러면 이 언약궤 안에 세 가지를 넣게 하신 하나님의 본 의도는 뭘까요? 결론입니다. 찬양팀 준비하시고. 본 의도는 뭘까요? 하나님이 언약궤를 바라보고 가라고 한 본 의도가 뭘까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본문의 3장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3절 4절을 보면 언약궤가 요단강으로 들어갑니다. 언약궤가 먼저 백성들 앞에 앞서 1000m를 먼저 걸어가서 언약 요단강으로 들어가요. 그 모습이 뭘까요? 무슨 모습을 예표하는 걸까요? 언약궤가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범준아. 언약궤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잖아요. 나중에 신약 시대 때 예수님이 오셔서 어디로 들어가셔서 세례 받으시죠? 요단강에 가셔서 세례 받으시잖아요. 그 모습을 미리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세례는 뭔가요? 십자가잖아요. 죄는 죽고 장사되고 다시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이 세례잖아요. 지금 언약궤가 요단으로 먼저 들어가는 그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남아있는 이 모든 백성들은 정말 불만투성이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죄인들이지만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모든 백성들이 요단강의 길을 열고 다 살리시겠다라고 하는 예표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먼저 요단강으로 집어넣으신 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 하면 누가 생각이 나야 될까요? 이제 예수님 나를 위해서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원망과 또 당을 짓고 또 그렇게 금송아지를 우상 숭배하는 그 세 가지의 모습이 우리한테 다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덮으시고 그런 씨띠나무 같은 금태로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를 거룩하다. 그래서 오늘 이 5절에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한 주 동안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순간순간 성결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성결하는 건 뭐라고요? 성결하는 건 뭐예요? 언약궤를 바라보는 거예요. 은혜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씻어낸다고 성결해지지 않아요. 우리를 성결케 하신 그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주님 그렇죠. 주님 오늘도 제가 쓰러지죠. 오늘도 죄를 짓죠. 하지만 나를 덮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하고 그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 언약궤를 바라보는 거죠. 우리 시선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내게로부터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나를 꿈꾸게 하네. 다시 한번 내게로부터 내게로부터 주를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마음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본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겠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 가지 모습들을 보면 첫 번째 만나도 불평 또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모습, 조금 내 환경에 좀 어려움만 있으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생기고 또 질서 가운데 도전하고 공동체의 이 흐름 안에 잘 들어오지 않고 불편해하고 뭐 그럴 수 있다고 칩니다. 하지만 그런 질서 안에서 우리가 훈련받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군 속에 질서를 잘 지켜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오늘 그 아론의 그 지팡이에 싹을 나게 하신 것처럼 혹시 내가 질서 가운데 무뎌져 있진 않는가, 또 세 번째 돌판처럼 하나님이 앞에서 우리를 백성이라 삼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 다른 것에 시선을 돌리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 그런 모습들이 생각이 난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그 모든 죄를 사하심에 그 은혜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며 회개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